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이현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현도 씨는 지난 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혐의로 3년 후인 2016년 7월 상대 여성 A 씨에게 피소됐는데요. 당시 이현도 씨는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데다가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상대 여성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6일 이현도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현도 씨는 검찰로부터 지금 무혐의 처분 받은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고소하신 여성분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현도 씨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방송인 서장훈 씨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따르면 서장훈 씨가 직접 찾아와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면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장훈 씨가 방송을 시작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시다면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장훈 씨는 과거에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고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로 서장훈 씨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1452번째 회원이 됐습니다. 강동원, 이병헌, 김우빈 씨 주연의 영화 마스터가 개봉 2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기념필, 내 손으로 수갑 채운다. 영화 마스터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인 조이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모티브로 한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지능범죄 수사대와 희대의 사기범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렸는데요. 영화 마스터는 지난달 21일 개봉 이후 약 702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2017년 첫 번째 관객 700만 명 돌파작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관객 10명 중에 3, 4명이 마스터를 관람했을 정도로 겨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광동원, 김우빈 이렇게 스타 배우들의 조합이 전 연령층에 매력적이었고 영화 소재가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을 모티브로 한 만큼이나 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관객 700만 명 돌파 소식에 주연 배우인 강동원 씨와 김우빈 씨, 영화 마스터의 조희석 감독과 함께 감사의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예계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형제자매라 착각할 만큼 닮은 붕어빵 스타들이 있습니다. 성별 불문, 세대 불문, 외모부터 분위기까지 똑 닮은 연예계 닮은 꼴 스타들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아빠와 아들이 아들 사이가 아닐지 의심될 만큼 닮은 스타 신동엽 씨와 아역 배우 최로운 군. 안녕하십니까? 9살 최로운이에요. 반갑습니다. 이 두 사람 한때 진짜 부자 사이가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저도 나는 이렇게 똑 닮았네.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보다 더 닮았지? 2012년 KBS 드라마 빅으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드라마에서 야무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아역 배우 최로운 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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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부터 장난기 가득한 표정이 정말 신동엽 씨와 한 가족처럼 쏙 빼닮았죠.
자, 이번에는 머리 스타일부터 수염까지 정말 비슷한 분위기의 가수 김조한 씨와 셰프 레이먼 김 씨입니다. 셰프 된 거예요? 네. 아니 너무 웃기는 게 그분도 저희 신랑 레스토랑 있는 가로수길에서 레스토랑을 하시거든요. 가로수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거울이 하나. 평소 닮은 꼴 스타로 유명한 두 사람. 레이먼 김은 지난해 김조한 씨의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헐, 대박. 오,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잃어버린 형제 아니냐는 반응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텔레비전 대세 배우로 자리 잡은 배우 김고은 씨. 이름처럼 고운 외모만큼 닮은 꼴 스타들이 많은데요. 자, 먼저 같은 대학교 동기이자 라이벌 연기자인 박소담 씨. 쌍꺼풀 없는 눈에 동양적인 외모가 비슷해서 데뷔 초부터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고은 씨를 닮아 화제가 된 아이돌도 있는데요. 올해 초 데뷔한 1급 비빈의 멤버 경아 씨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고은 닮은 남자 아이돌로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경아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진짜 도플갱어가 맞나? 이 정도로 많이 닮았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서 약간 저 딱 옆에 서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어보고 싶고 진짜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얼마나 닮은 건지. 네, 영상을 보니까 더 닮은 것 같네요. 웃는 모습이 특히나 김고은 씨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친남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고은 씨를 닮은 또 다른 연예인, 개그우먼 이수지 씨. 저기요. 저한테 메밀꽃 주셨죠. 사랑해요. 저 김고은이에요. 예, 뭔가 비슷하긴 한데요. 예. 드라마 도깨비의 패러디로 큰 화제를 모은 이수지 씨를 연예스톱이 직접 만났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 전에 이제 주변에서 좀 그분 닮은 것 같아라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야 물론 영광이죠. 여배우님을 닮았다고 하니까. 근데 좀 기분 나쁘게 닮았다고. 자, 그리고 이수지 씨, 가수 싸이 씨와 닮은 꼴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더 헷갈려 하셔가지고 못 알아봤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싱크로율이 김고은 씨보다는 싸이 쪽에 더 가깝지 않나,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것 같죠? 자, 그런가 하면 모녀 사이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큼 흡사한 외모의 스타도 있는데요. 배우 라미란 씨와 우주소녀의 유현정 씨입니다. 지난해 언니들의 슬램덩크에 함께 출연해서 화제가 된 두 사람. 처음 이렇게 라면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까지 닮았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라면 선배님 얘기가 나오면 번쩍 이렇게. 예, 부모님까지 인정한 닮은 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4살이라고 하니까요. 뭐 진짜 엄마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한편 드라마 도깨비에서 닮은 꼴 외모로 화제가 된 김병철 씨와 조우진 씨. 일부 시청자들은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할 말 있어요? 내가 이번 1209 작전 감독관이다. 빠져가지고. 예, 얼핏 보면은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작품 속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똑같네요. 연예계의 다양한 닮은 꼴 스타들. 생김새는 비슷해도 각자의 매력과 개성으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